안녕하세요, 레이지입니다. 유로바이오스 리스포. 이번에 진행하는 프랑스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한 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습니다.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, 진짜. 남들은 뭐 유로바이오스 리스포 처음 하면 뭐 오스만, 오스트리아, 프랑스, 잉글랜드, 뭐 포르투갈, 뭐 카스티아 이런 나라로 하라고 하는데, 저는 처음 유로파를 플레이했을 때 조선으로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다소 많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. 저 레이지 씨 왜, 굳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? 전 프랑스 몰라요. 프랑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제 프랑스 뭐 프랑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랑스, 아이씨 뭐야. 어쨌든 진행하도록 하죠.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제가 프랑스는 더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일단 저희가 속국이 다섯 개가 있네요. 오를레앙, 포아, 부르보네, 그리고 오베르뉴, 그리고 아르메니아, 총 다섯 개의 속국이 있습니다. 다섯 개 속국인데 2.39밖에 안 주네? 별로 많이 주진 않네요, 수입이. 그렇게 많이 주진 않네. 라이벌 덴마크, 어이씨, 뭐야. 라이벌 상대가 좀? 사면 초과? 잉글랜드. 아, 잠깐, 카스티아 나 라이벌 막았어? 씨, 진짜 사면 초과인데, 이거 잠깐만. X됐네? 오, 쉣. 레아 사면 초과예요, 이거. 잠깐, 이 새끼 설마. 포르투갈. 설마 오스트리아랑 카스티아랑 동맹하면 진짜 선 넘는 거예요, 이거 진짜? 개선 없는 거야, 그거는. 어쨌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유명하신 오를레앙, 뭐지? 오를레앙의 사생아인가 이분이? 장드 디누아시랑 그리고 우리 장 비로시가 있네요, 공성 전문가. 진짜 장 비로시가 옛날에 그 백년전쟁 때 저도 뭐 공부했어요. 공부해가지고 한 건데, 이분이 그 백년전쟁 때그 포병 사령관이었대요. 그래가지고 포병 공성률 15%에다가 포병 공성률 3이 박혀 있어요. 역시 근본.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세 비활성화 시키도록 하고. 아, 진짜 3연초가 안 돼. 일단 할 만한 퀘스트. 계층, 토지. 왜 있다고요? 몰수하고 퀘스트 좀 해봅시다. 오스만 관계도 100? 오스만 케밥 관계도 100이 돼? 안 되잖아. 케밥은 좀? 딴 애는 몰라도 좀 케밥은 좀 그러네요. 어딨어? 그리고 교환료 관계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왜 이래 이 새끼 또? 경쟁국과 동맹 중. 프로방스? 동맹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쟁국과 동맹 중인 거 보니까 프로방스가 어차피 교황님께서 프로방스 파문시킬 것 같아요. 왠지 느낌이 싹 그런 느낌 되지 않으세요? 교황님께서 프로방스 파문시킬 것 같고, 아라곤.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저만 그런 느낌 드는 거 아니겠죠? 우리 디누아실이랑 우리 위로시 같이 훈련이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할지도 없는데. 그리고 대형선 두 척, 소형선 네 척, 그리고 소형선 여덟 척이 있네요. 이거 가지고 잉글랜드 해군이랑 못 비빕니다, 여러분. 잉글랜드 해군이 대형선 여섯 척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못 비벼요. 무역 좀 손절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잉글랜드, 아니 프랑스 무역이 좀 진짜 애매모호하다. 무역이 4개가 겹쳐 있어요. 영국 해협, 그리고 여기 뭐다? 쌍뺀뉴, 보르독스, 발렌시아. 이렇게 무역 노드가 4개 겹쳐 있어가지고 중앙 집중이 안 되네, 이게. 아, 거지 같네. 발렌시아 빼고 쌍뺀뉴에서 수집하도록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. 봐보도록 하죠, 한번. 아이씨, 거기서 거긴데?
0.02 투카샷 더 버자. 거기서 허기 달레알로. 베네치아 파묻이겠어? 굳이 왜? 속국들 관계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외교 관계 너무 많이 차지해요. 속국이 다섯 개다 보니까. 성교 능력, 아이 제이 버러지 같은 거 주네. 씨, 이거는 좀 무역 효율. 반값이야? 반값이면 써야지. 규율. 아까 전에 그 어떤 이벤트는 오스트리아 그림자 왕국 이벤트예요. 사보이 파문? 사보이 파문이면 먹어야 되는데. 기다려봐. 근데 오스트리아 오잖아. 45,000. 피 터지는데 이거? 아라콘까지 와요, 이거. 폴리트 동료 됐고. 아하, 돌아버리겠네 진짜. 오를레양이랑 동맹 왕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애매모호하네 이거. 64 위신 루이스 데 발루아 샤를 7세 이렇게 있네요. 일단 지금 당장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사보이 파문 박혀 있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코어 두 개를 먹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근데 오스트리아가 와요. 오스트리아 오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제 내가 야 빼봐. 이제 드디어 내가 저번에 제가 잉글랜드를 했을 때는 제가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플레이했고, 이제는 제가 방어하는 사람입니다. 제가 영국이 아니다. 유럽 본토에서 파리를 방어하면 됩니다, 이제. 1344년 투르조약을 체결하게 된 대가로 메인 백작령은 프랑스에 귀속되어 있습니다.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잉글랜드인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회피해왔고, 그들 중 대다수는 조약이 준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, 이 주장은 점차 확실해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이 문제를 강제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샤를 7세는 백작령의 수도인 르망으로 직접 행사해 도시에 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축상관은 공격을 방어할 만큼 충분한 힘도 없으면서 문을 열 낌새조차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. 담고 새끼가 어디 감히. 나의 왕이시여, 이교도야? 이교도 아니잖아. 저 새끼 뭐 성공했냐? 아닌데? 이 새끼 좀 있으면 이제 바쁠 거예요. 저 새끼 아직 장미 전쟁도 안 터졌는데 백년 전쟁 터져가지고 저 새끼 졸라 바쁠 거예요. 잉글랜드 측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. 전투 준비합시다. 그를 낳은 동군연합 재결성을 전쟁명분으로 들었습니다. 잠시만 여러분 좀 부금 좀 틀게요. 네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Madame Veto avait promis, Madame Veto avait promis de faire égorger tout Paris, de faire égorger tout Paris. 버러지 새끼. 얘들아, 공성해라. 아라곤 배좀 있니? 아, 이 새끼 배 없어가지고 잉글랜드 본토 상륙 못해요. 대형선 6척. 저 대형선 6척이 완전 그거 급이거든요? 레알 그거야, 뭐지? 그 완전 거북선급이거든요? 저희 대형선 2척으로 절대 못 비벼, 저거. 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. 50초 돈이 없네? 돈이 없네? 여기서 배좀좀 건조, 대형선 건조하고, 힘좀 모아가지고, 영국 본토 상륙 작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켄트 상륙 작전. 17초, 이 새끼. 딱 봐도 그거죠. 여기 드랍하라고. 절대 안 되지, 여기.
장미 전쟁이나 대비하고 있어, 새끼야. 무능한 새끼. 저는 인력 소모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본태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공성 능력. 아이고, 우리 장 비로시가 있는데 공성 능력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공성을 더 잘할까. 야, 비로시 갔다 와보세요 한번. 공성 사령관이잖아? 와, 킹갓 위로씨 믿고 있었다고? 위로 됐고 대형선 올리도록 하고요. 대형선 건조하는 이유가 어차피 영국이랑 해전에서 못 이겨요. 못 이기는데 제가 봐하는 거는 한 번에 지지 제 해군이 녹으면 안 돼요. 왜냐 계속 여기 시도해야 되거든. 대형선 내척이 한 방에 다 녹진 않을 거예요. 보헤미아 관계도 좋네. 너 후스파니? 아니구나. 퀘스트 승산 하나 다 올려가지고 퀘스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부르주아 충성도 올라가고 됐네요. 무슨 노래가 있다고요? 나폴리 계승? 독립했니? 아, 잠시만요 여러분, 죄송합니다. 노래도 꼬라지가 졸라 별론데? 노래 바꿨습니다. 아, 뭐야? 컷신이요? 죄송합니다. 아, 나 이상하다. 아, 깜짝 놀랐어. 대구는 내쳐. 우리 갤리 있나? 갤리가 없네 우리도. 야 위로씨 도와줘요. 로마의 친구. 와 킹과 위로. 프로방스 통해 건 꺼져요. 아 신성마 제국 멤버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오스트리아랑 저랑 라이벌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% 확률로 신성마 제국 이런 때리면 100% 올걸요? 진짜 막 지가 막 수도까지 털리지 않는 상황이 아닌다면? 어 쉣 피오 2세? 개같은 새끼? 그걸 잉글랜드가 가져가네? 목이 탄다 씨. 피오 2세 오스트리아 아니 오스트리아 아니라 잉글랜드 가져갔네요. 어! 누가 죽었어. 아 디누아 백장님 돌아가셨네요. 아휴 안타까우시다. 안타깝다. 찰떡궁화 생산효율 반가. 돈 없는데? 배 뽑는데 지금 돈 갖다 부었는데? 요새 비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저 새끼들 어차피 우리 본토에 상륙할 일 없어 저 새끼들. 이거 대형선 이거 뽑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씨 졸라 빨리 빨리 좀 합시다. 어 왜 이렇게 발음이 세? 길로틴? 길로틴인가? 기요틴 하는 것 같은데? 길로틴 후덜덜. 얘들아 도와줘! 가자! 야 붙어 개새끼야. 너 대형선 끌고 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. 아이씨 아 대형선 내쳐 아주 불안해. 어 내려간다? 어? 어? 아 쉣 아 씨 대형선 6척 개극혐.
야, 정원아 도와 미친 새끼야. 아이씨. 아 가지 못하네. 통곡의 벽이네. 아이씨. 인도 노래요? 인도 노래인 줄 알았네. 아이씨. 50퍼 카스티아나 나 피오 2세 몇 살이야? 55세? 죽어라 새끼. 인도 노래 같다. 어 추경 두개 개꿀. 감사합니다 킹왕님. 아 저 새끼 어, 어디 숨어있냐 개 같은 놈아. 저거 다 먹어서 화풀이 나가자 씨. 잉글랜드 해군 어디 갔냐? 거기 여기 들어오게? 딱대 새끼야. 건방진 놈. 대형선 없지? 어 졸라 무서워. 나포 두 척, 숭선 두 척 개꿀. 대형선 두 척 건조하고 이제 바로 이제 런던 털도록 하겠습니다. 제독 하나 뽑을게요. 무리해서. 노래 별론데? 바꾸도록 하죠. 1년 걸리네. 1년 좀 넘게 걸리네. 봐봐. 얘나 봐 새끼야. 딱 100점이네. 영국 프로방스 버건디. 아라곤이나 나폴리. 새끼들아 좀 도와줘. 씨. 배좀 끌고 와. 여기 프로방스 이전 끝났네요. 교황님 프로방스 파문 좀 막아주세요. 어. 아 잉글랜드구나. 저 새끼 절대 파문 안 받겠다. 저 새끼한테 내가 파문을 받는 방을. 저 새끼가 파문 해줄 리가 없지. 씨.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퀘스트 오스만 관계도 100. 오스만 관계도 100이 돼? 어? 되네? 사쿠라네? 하트야 오스만이랑? 케밥 형님! 아, 케밥 형님 잘 지내시나요? 아 케밥 형님 콘사인어플 먹었어요? 아유 야 콘사인어플 성벽 부서뜨리고 계시네요. 아 형님 축하드립니다. 사태크 찍고 배 뽑고 사태크 찍고 이거 입었더라? 여기 노버 헤어 건너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사투카 적자? 돈 좀 버니? 잠깐 뭐야 밀라노. 오 쉣. 밀라노 정치 혼란에 빠졌습니다. 왕좌를 비어있으며 신생공화국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헛되이 노력을 합니다. 이것은 지금 대가가 얘가 끊어진 비스콘티 가문과 여경관계를 근거하여 밀라노와의 우리의 주장을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안 먹으면? 병신이지. 왕자는 우리 것입니다. 아 씨발. 아 오스지야 개 같은 새끼. 저 새끼 맨날 와요.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.